자, 오늘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르우벤 하면 기억나는 게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장자. 장자고 첫째 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은 장자나 장녀는 좀 무겁죠. 이곳에서 다 장녀신가요? 다 장녀 장남이신가요? 우리 권사님 장녀, 권사님도 장녀예요? 장녀 두 분, 우리 장모님도 장남이신가요? 예, 장녀와 장남의 위치가 참 무거워요, 그죠? 무겁고 또 책임감도 따르고 반면에 이제 대신에 또 장점이라면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자녀가 장녀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책임도 크고. 그래서 그 장녀와 장남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렇게 큰 제스처는 없어요. 그죠? 뭐큰 사고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뭐큰 부모님을 크게 속썩인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예, 미지근하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큰일 없이 지나가는 게 제일 큰 일이니까. 욕심이고 그런 저기가 맏이들은 잘 없는 것 예, 왜냐면은 경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동생들한테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니까 본인이 욕심을 부릴 수가 없죠. 욕심 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 대신에 이제 그게 또 장점이라면 부모님이 충만하게 채워줬기 때문에 어쩌면 나눌 욕심 수도 안 있지 부려도 않나. 죽거든. 네네. 그러니까 욕심 안 예, 부리네. 그렇게 욕심보다는 생각이 돼요. 부모님이 맞이를 좀.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장녀 장남으로 사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지만 뭐큰 무리 없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는 르우벤은 보면은 열두 형제 중에 장남이고 또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열두 형제 중에 장남이기 때문에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웠을까 그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또 엄마는 몇 명이었죠? 엄마는 네 명이나 됐습니다. 엄마는 네 명. 예, 그래서 네아, 라엘, 또 비라, 실바 이렇게 엄마가 네 명이었죠. 비라, 실바 그렇게 네 명이었는데 우리 이제 오늘 첫 번째 보면 네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의 출생. 르우벤이 태어날 당시에 네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괴로워했어요. 네아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동생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오늘 네가 결혼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이제 남편을 정하는 것도 자기가 못했죠. 레아도 어쩌면은 큰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에 이렇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이제 첫날 밤을 딱 치렀는데 남편이 자기 얼굴 보더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엘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면서 반면에 그 실망과 실망하는 그 얼굴을 정말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레아의 입장이라면 정말 예, 자기가 정말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라엘이 아니네, 레아네 그러면서 돌변하는 그 모습을 볼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또 아버지도 속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통 장녀 장남들은 부모님 속안 썩이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레아는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또 야곱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 자기는 분명히 라엘을 위해서 몇년 일했죠? 7년이나 라엘을 위해서 7년이나 일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라엘이 아니고 레아니까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레아도 이제 솔직히 결혼하고 첫날 밤 치르고 나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 자기 레아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 네가 7년을 더 일해라. 그럼 라헬을 너에게 줄게. 대신 레아하고는 일주일을 네가 의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의무로서의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의무적인.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맏이를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를 보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풍속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예, 성격이 그러기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보면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인물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면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아브라함 계열에 속한 그 족속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집안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하던 그런 시대여서 아버지가 꾀를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곱이 보니까 쓸만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을 더 시켜서 얘를 7년을 더 일을 시키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딸의 장래는 라반을 볼 때, 맞아요. 라반 아버지를 볼 때 딸의 장래보다는 돈이나 야곱의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남편과 지내고 나서 다시 이제 라헬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레아는 남편을 얼굴 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라헬한테 꼭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질투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대문을 여신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너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대신 아기를 출생해서 아기에게 위로를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레아에게는 또 아들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이 태어날 당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괴로워했고, 야곱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라헬이었음을 알 수 있고,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애를 낳는 거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 남편 야곱이 나를 좀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안타까워 했을 때, 밑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지만 자신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할 만큼 싫어했어요. 또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첫 번째 약속도 받지 못하고 7년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이행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 원한을 갖고 있는데 윗사람한테 풀지 않잖아요. 보통 힘이 없는 약자에게 그 원한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을 미워하는 마음이 어쩌면 레아에게 더 많이 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이제 르우벤을 낳고 아이 이름을 이렇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서 르우벤이 출생하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렇게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이름의 뜻에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는 보통 아버지와 이제 그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때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또 폭력 남편이나 이런 경우에 보통 누구하고 엄마가 밀착이 되냐면 자녀와 밀착이 돼요. 자녀를 남편 삼아 살게 돼요. 특히 그러니까 자녀가 아들이고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성이잖아요. 그럴 때에 아들이지만 남편처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가 받아야 할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른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마음껏 자기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표출하면서 살아야지 어른이 됐을 때 정상적인 어른이 될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 4살, 3살 이때부터 엄마 맨날 우는 모습만 봐요. 왜 안 울었겠어요? 매일매일 울고 또 막 나이를 놓겠을 것이고 쟤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랬지 않았을까요? 애 앞에서. 그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란 르우벤이죠. 자녀가 어쩌면 그 엄마의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이 빨리 들고 어른이 빨리 들고. 예. 그래서 그 아이로서의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기 그렇지. 때문에 어려서 어른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은 어린인데 애짓을 하는 거죠. 왜냐 애짓을 애기 때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루벤도 보면 애짓을 어른에 하는 거를 우리가 또 뒤에서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불안한 어린 시절을 루벤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는 어머니를 위로해야 하는 큰아들의 입장은 엄마의 어리광 부리는 아들이 아닌 엄마를 위로하는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아 형성에 있어서 순응하는 자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응하는 자아, 에잇이라고 해서 이 어떤 어른이 얘기했을 때 자기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얘기할 때 무조건 복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복종해 아예. 그래서 순응하는 자아, 이제 에잇이라고 하는데 순응하는 자아가 발달하게 되어서 마음껏 기를 피지 못하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 죽어 있다. 좀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기가 죽어 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순응하는 자아 이제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나 사건 때로 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두 형제 중에 맏인데 맏이 한번 얘기하면 보통 이제 질서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큰형이 얘기하면 법이잖아요. 큰형이 얘기하는데 질서를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집이 막 중구난방이에요. 디나 사건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시므온과 레이가 우리가 저 세겜 족속을 다 이번 기회에 남자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칼로 다 멸할 때에도 오히려 따라가서 같이 죽이고 같이 재물을 노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 했사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형으로서 지도하지 못하고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아이들을 야단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삭도 이삭의 형편을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아버지나 큰형이나 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해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배웠습니다. 자, 4번 라일이 죽고 서모 빌하와 동침한 르우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엄마의 라이벌인 라엘이 죽고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버지에 대한 미움 탓인지 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돼버렸어요. 르우벤이 이제 여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라엘이 죽음에 거기서부터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모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모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다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아멘.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작은 엄마하고 잠자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르우벤도 누군가에게는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하고는 소통이 안 되죠. 엄마는 엄마하고 르우벤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겠죠? 자기가 위로자예요. 엄마를 위로하고 달래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통로가 없었는데 이 사건만 보면은 누구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비라. 비라하고 좀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비라한테 가서 울고 또 아버지가 미우니까 비라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엄마의 그 숙적이고 엄마가 그렇게 미워하는 라엘이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자기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엄마도 이제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관계에서 동생이 죽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남편이 나만 사랑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루벤도 아버지라는 그러한 그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상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 거죠. 지난번에 롯과 그의 딸들도 그랬죠. 우리 어떤 거에서 보면은 소돔성에서 손님들이 왔어요. 손님들이 와서 접대하고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때도 이제 벌써 동성애가 있었던 거예요. 동성애가 있어서 이제 그 손님들을 내놔라. 우리가 저들을 마음대로 범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내보낸다 그랬죠? 자기 딸들. 결혼하지 않은 우리 두 딸이 있으니까 우리 두 딸을 범하고 이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응?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이 나중에 소활성에서 가지 못하고 굴 속에서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잠자리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런 이상한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은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어려서 엄청난 상처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다면 사건도 안 일어나고 문제도 안 일어나요. 근데 지금 뭐 얼마나 결손 가정 아이들이 많고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가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이 성인이 돼갖고 이제 예. 성인이 되었는데 아이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힘을 네. 우리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청문회 때나 뭐 국회의원들 이렇게 막 나와서 이제 뭐 회의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막 멱살 잡고 뭐 싸우고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른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였을 때 제대로 성숙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어른이 되어서 아이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루벤이 엄마가 싫어하는 라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싶어요. 그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부인을 건드리는 거. 우리 압살롬의 얘기에서도 우리 알잖아요. 다윗과 압살롬. 압살롬도 정말 아버지와 완전히 아들의 관계지만 다윗과 아들의 관계였지만 다윗하고 나중에 이제 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나라를 차지하고 다윗이 쫓겨났을 때 다윗의 후궁 10명을 다 건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참 자녀는 특히 아들이나 딸들은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지 않으면은 사고가 발생돼요. 그래서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지 못한 야곱이. 그래서 야곱을 미워한 르벤이 처한 행동이 빌하에게서 가서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동침했다 그랬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또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다음에 5번 요셉이 팔려갈 때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어요. 르벤은 이제 동생들이 공모해서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냐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쁘니까 그 부인이나 요셉이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나한테 애를 낳게 하라. 내가 애를 낳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부인이나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예뻐해 줬어요. 근데 이제 예뻐하면은 또 그 저기 상투 끝에 올라간다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셉이 또 고자질쟁이인 거예요. 고자질쟁이. 형들이 잘못하면 요셉이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아주 미움을 사는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형들이 정말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꿈쟁이 요셉이잖아요. 11개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미운 말만 골라서 하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걸 얘기하니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쟤는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한 이 결심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형들이 먼 곳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이제 심부름을 가죠. 심부름을 가서 이제 곡식을 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저기 꿈쟁이 온다, 꿈쟁이 와. 어떻게든 요번에 이제 요절을 내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이제 요셉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르우벤이 또 형 역할을 조금은 한 것 같아요. 요셉을 죽여서 우리가 피를 흘리면 뭐 하겠냐. 저 그냥 우물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르우벤 형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넣었다가 나중에 빼내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형제들이 에이, 차라리 죽이지 말고 쟤를 그냥 눈 안 보이는 데다 죽는 것보다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돈을 막 팔아버렸잖아요. 그 뒤에 지금 르우벤이 와서 보니까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모하여 짐승을 하나 죽여서 채색 옷, 벗긴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인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제 좀 길지만 우리 그 진한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창세기 36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 등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정말 그 이 성경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정말 처절하게 요셉을 잃고 우는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르우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거 봐라. 그거 봐라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죽이지 않고 팔았으니까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또 형성이 돼요. 여기서 또 유다의 그 선한 일이 여기 조금 나오죠. 예. 예. 참 이 하나님의 그 성경 스토리를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지만 좀 심하죠. 그렇죠? 너무너무 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니까 예. 요셉이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그 보내는 과정에서 요셉이 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실수하고 또 사람은 약하지만 실수를 아름답게 만들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저도 그 하나님의 작품의 일종인데, 작품인데, 저는 정말 실수하고 군산에서 인천으로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작품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이 더 멋지게 아름답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이 복이다. 미래도 볼 것 없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예쁘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 큰 복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어떻게 살든지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그냥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 좋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볼 때에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울고 불고 힘들어하고 만족해하지 못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들보다 더 귀히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면 하나님은 피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이 가슴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을 지음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딸마다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막 웃으셔요. 근데 맨날 징징징징징 짜고 다니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마음은 이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해야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참 어쨌든 실수 많이 하죠.